그래서 바로 700만 년 어떻게 되죠? 이때부터 호미니니죠? 사헬, 란트로푸스, 차덴시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되면 사헬지대입니다. 사헬지대가 바로 사하라의 사하라에서 차드, 차드지대. 그러니까 이렇게 아프리카가 있으면,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사실 지금 난리가 났던 거예요. 사실은. 네.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왜냐면 기존의 모든 호미니니 화석들이 여기서만 발견됐어요. 바로 동아프리카 대지구대에서만 발견됐는데 차드 유적 한번 여기 갑자기 사하라에서 발견된 거야. 사하라 사막 중간에 차드에서.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죠. 이콽에서 사바나와 초원화 되면서 그때부터 나무에서 내려와서 직립보행을 시작했다는 게 기존의 학살이었는데 갑자기 여기서 톡 발견돼가지고 지금 학계가 난리 났죠. 그래서 뭐 맞다 아니다 사헬란트로프스 차덴시스가 우리의 직계 조상이다 호미닌이다 아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간 저는 그래도 일단 최초 인류라는 그 책에서 나온 주장대로 사일란트로 차덴시스가 바로 우리 호미닌의 가장 첫 번째 타자라고 정해놓고 시작하겠습니다. 나중에 또 바뀌면 이거 뒤집어지면 그때는 또 바꾸면 돼요. 최초의 인류라는 거죠. 이런 거 최초의 인류죠. 예. 바로 지금부터 700만 년 전입니다. 700만 년 전에 사일란트로 차덴시스가 드디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예. 610만 년에 오로린 투겐시스입니다. 원래 얘가 먼저 발견됐는데 얘를 최초의 인류로 봤는데 얘가 발견됐습니다. 얘가 꺾인 거예요. 이게 굉장히 많다는 거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중요한 애들만 제가 적겠습니다. 왜냐면 무지하게 많아요. 여기 다 못 적어요. 다 적으면. 그렇지만 중요한 거. 한마디로 우리 호미니니 중에서 다 멸종한 거죠, 걔네들은. 예. 진화상으로 가장 중요한 애들만 적겠습니다. 600만 년 전에 어떻게 되죠? 판분화. 이거 중요합니다, 판분화. 판속이 나오는 거, 판분화. 그 다음에 560입니다, 560. 560이 어떻게 되죠? 누구 나오죠? 아르디, 피테커스, 까다빠가 나옵니다, 까다빠. 그 다음에 440. 바로 아르디, 피테커스, 라미두스죠. 그 다음에 누구 나오죠? 410입니다, 410. 누구 나올까요, 이때? 오스트랄로, 피테커스, 아나멘시스가 나옵니다. 네. 지금 알려드린 건 뭐냐면, 그냥 기본 단어를 알려드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뭐 하나하나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미 몇 차례 했기 때문에 그냥 이거 다 넘어갑니다. 오스트랄로피테커스가 이때 처음 나죠. 아나멘시스.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390. 이때 사실 걔네 나와요. 판 트로글로다이츠. 네. 누구죠? 바로 침팬지입니다. 침팬지가 바로 이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90만 년이 뭐 나죠? 이때 오스트랄로피테커스입니다. 누구죠? 아파렌시스죠. 그 다음에 303만 년에 나온 게 오스트랄로피테커스 아프리카누스입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걸 하나 더 가져가야 되는데 바로 이쪽에 330만 년에 루메키안이라는 유적지 최초의 우리가 하면 스톤 툴. 예. 도구의 인간은 사실 호모 하빌리스가 뺏겼어요. 호모 아파렌시스부터 도구를 쓰기 시작했다는 게 발견됩니다. 예. 그러니까 루메키안 유적에서 아프리카죠 당연히 루메키안 유적을 통해서 도구의 사용이 바로 이때 시작됐다는 거를 우리가 바뀌어서 이건 작년에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260만 년 어디죠? 올드완, 올드와이였고 올드와이였고 이제 안 가려고 사실 우리 가려고 했는데 로메키안을 가야 돼요. 그 다음에 280만 년 누구죠? 호모 하빌리스가 출현합니다. 호모 하빌리스. 그 다음에 270만 년 뭐죠? 파란트로푸스 이사요 피커스. 초기 호모 아파렌시스에서 두 개로 분화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는 뭐냐면 파란트로포스로 가고 하나는 오사페테코스 아프리카누스로 갑니다. 아프리카누스라는 이름 때문에 아프리카누스 뭔가 뭔가 등치 좋고 이런 느낌인데 오히려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됐냐면 기존에 오사페테코스 아파렌시스에서 아프리카누스로 가는 건 뭐냐면 얘네들은 턱이 좁아진다고 보시면 돼요. 턱이. 턱이 좁아집니다. 그런데 파란트로포스는 턱이 오히려 커져요. 그러니까 음식의 차이죠.
그런 다음에 여기서 바로 아프리카 누수에서 하빌리스로 가는 겁니다. 파란트로포스 쪽을 딱 보시면 어떻게 되면 그 두개골이 어떻게 생기냐면 이렇게 일단 재밌는 게 이 뭐죠? 이 정수리 쪽에 이렇게 뭐 뿔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이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되면 거의 원숭이라고 보시면 턱이 이렇게 커요. 턱이 그러니까 턱이 이렇게 큰 애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파란트로포스는 이렇게 턱이 큼다한데 아프리카노스 보면 이게 턱이 네, 작아지는 거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이 부분 봤을 때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했을 때 그냥 이미지로만 보기 때문에 모르는데 뭐 인간처럼 이런 거 아닙니다. 다 이만한 애들이야. 침팬지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은 이렇게 걸어다녔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잘 착각하는 호모 하빌리스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호모 하빌리스도 요만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걸 모르니까 지금 호모 하빌리스랑 에렉투스랑 이런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 호모를 제대로 붙일 수 있는 애들은 누구냐면 호모 에렉투스입니다. 호모 에렉투스 가장 몸에 털도 다 없어지고 그때부터 얼굴 생김새 키도 150부터 180까지 이렇게 큰 애들 생기기 때문에 호모 에렉투스가 가장 핵심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바로 방금 전에 얘기했던 중요하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하겠습니다. 호모 에렉투스는 그렇게 중요한 거로 호모 에렉투스. 호모 에렉투스가 이때 190만 년 전에 최초 출현하게 되고 그 다음에 177만 년에 호모 에렉투스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호모 에렉투스가 이때 어떻게 되냐면 최초의 호미니니로서 최초로 조르지커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조지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예, 옆에 있죠. 흑기 옆에 있는 조지아에서 발견된 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아프리카를 넘어갔다. 1.66이 어떻게 되냐면 호모 에렉투스 어떻게 되죠? 자바맨입니다. 자바섬까지 가는 거예요. 자바섬. 그래서 섬이 아니었죠. 그때는 사실 왜냐면 뭐였어요? 그때 뭐라고 부르죠? 그때를 그때 자바가 어떻게 돼 있어요? 해수면이 낮았기 때문에 그때 자바나 다 이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타이, 말레이시아, 베트남, 자바섬, 수마트라 섬이 하나로 이어져서 그 이름 뭐였죠? 순다란 순다 반도로 들어가는 거죠. 순다 반도. 그다음에 150만 년이 뭐냐면 호모 에렉투스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파이어 컨트롤이 들어가는 거예요. 와, 네, 이거는 진짜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한마디로 호모 에렉투스가 네, 이건 빨간색 네모칸 찍겠습니다. 파이어 컨트롤 뭐죠? 그러니까 불을 사용하는 호미니니 동물이 탄생한 거예요. 이때 물론 이거에 대해서 150만 년의 파이어 컨트롤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죠. 화식을 했냐 이거가 사실 중요한 문제거든요. 네. 화식이 왜 중요하죠? 사실 왜 중요할 것 같아요? 화식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음식을 요리해 먹는다는 거죠. 음식을 불로 고기를 구워 먹고 양배추를 삶아 먹고 쌀을 쪄 먹고 이렇게 하잖아요. 왜 중요할까요? 그게 네, 소화가 밖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건 바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에너지 섭취율이 무지하게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죠? 장의 공간이 줄어들고 턱뼈도 더 줄어들고 그러면서 뇌 공간이 커지고 이런 것들이 다 화식에서 시작됐다고 보면 됩니다. 이 책 이건 딱 그 사이언스 북스에서 나온 책이 있습니다. 요리 본능이라는 책. 그 책 하나 보시면 돼요. 그 하버드대 교수인데 리차드 랭엄의 주장인데 그 주장은 다 맞는데 거기서 좀 약간 논쟁이 있는 건 뭐냐면 언제 그걸 했느냐 그 문제죠. 그래서 리차드 랭엄은 150만 년 전에 시작했다고 하는데 지금 증거는 사실 50만 년밖에 안 나왔어요. 왜냐면 사실 이거 불로 고기 뭐 요리해 먹고 이런 증거는 남기 쉽지 않죠. 근데 어쨌든 간 리차드 랭엄의 주장을 따라서 우리는 일단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150만 년 전에 호모 에렉투스가 파이어 컨트롤을 시작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죠? 150만 년 다음에 그 다음에 0.60 뭐죠? 네. 바로 호모 이름은 다 알잖아요, 여러분. 네안데르탈렌시스. 니안 데르 탈렌 시스. 예, 그 다음에 뭐죠? 0.20입니다. 드디어 주인공 출연한 건 우리 바로 호모 사피엔스. 피엔스. 예, 이렇게 출연했다고 보시면 돼요. 호모 사피엔스. 이거 빨간색 쳐야 됩니다.
이런 것들만 제대로 순서대로만 보고, 물론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이것들이 갖고 있는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거 공부할 때 먼저 뭘 읽으셔야 되냐면 최초의 인류라는 책을, 그 뿌리아이팔에 나온 최초의 인류 이 책을 보시면 이게 진짜 재밌는 거예요. 이거가 발견되고 갑자기 막 뒤집고 어떻게 되냐면 또 320만 년 전에 뭐가 있었죠? 바로 루시란 게 있습니다. 바로 그건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프란시스인데 루시라는 걸 발견하면서 이름을 왜 루시로 줬냐면 그때 바로 비틀즈의 노래 있잖아요. 비틀즈 노래 중에 루시 인 더 스카이 그 노래를 듣고 있었기 때문에 와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우리 아프란시스 얘 이름을 루시로 짓자 해가지고 이쪽 얘기도 너무 재밌는데 다큐멘터리 몇 개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사실 이거는 예전에 많이 했고 오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빨리 넘어가죠. 이게 보이지 않아요 사실. 지금 또 확대를 어디부터 하냐면 이제는 0.07